네, 캐스퍼 하면 사실 영화 속의 꼬마 유령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 현대차와 광주가 협업을 통해서 1호차가 되겠군요. 생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김종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죠. GM이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어서 주목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거든요. 또 현대차와 광주시가 뭐 3년간 5,700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 규모가 또 크기 때문에 그동안 크게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 9월에 이제 법인을 설립한 뒤에 2년 만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완성차 양산에 돌입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차를 생산하나 봤더니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지만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은 경차형 SUV입니다. 캐스퍼를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죠. 15일 이제 광주 빅그린 산단 그 안에 이제 조립 공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역사적인 1호차 생산 기념식을 가졌고요. 올해 이제 캐스퍼 1만 2천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이거를 7만 대까지 생산 물량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는 소형차 생산 라인만 가동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차종 변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라인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이제 사회 통합형 노사 상생 모델이거든요. 때문에 설립 때부터 양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게 됐으니까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 기업으로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이를 통해서 당초 목표했던 뭐 지역 경제 활성화나 뭐 일자리 창출 이런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을 할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뭐 경차라고 보여지는데 소비자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캐스퍼는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의 첫 경영 SUV이기도 하고요. 또 2002년에 아토스, 저는 이게 어떤 차인지도 몰라서 검색을 해서 알았거든요. 이 차가 단종된 이후 19년 만에 내놓는 경차라고 합니다. 앵커님께서 웃으셨는데 잘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잘 알죠. 아, 정말요? 어린 티를 내시는 건가 싶어서. 선배도 알고 얄미웠네요. 계신가요? 네,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좋겠네, 어렸어.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19년 만에 내놓는 경차라고 해서 저도 첫 경차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19년 만에 내놓는 경차고, 그래서 현대차가 경차를 다시 낸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공개된 디자인을 보니까 앞서서 함께 보셨지만 굉장히 귀엽습니다. 뭐 그냥 귀엽기만 한게 아니고 경차지만 SUV이기 때문에 스포티한 디자인도 또 가미가 됐어요. 때문에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소비자층에서도 반응이 지금 현재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실제 현대차가 지난 14일부터 캐스퍼 사전 예약에 돌입을 했거든요. 근데 첫날에만 1만 9천여 대에 달하는 예약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접수가 된 거냐면 현대차가 그동안 내놓은 내연 기관차 중에 사전 예약 최대 기록을 이제 이 캐스퍼가 새롭게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역대급으로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예약을 통해서 캐스퍼를 구매를 했다고 알려져서 화제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하나 궁금한 건문 대통령이 인터넷에 직접 들어가서 구매를 하셨을지, 아니면 가족이나 비서진이 이제 구매를 대신 해주셨지. 그게 또 설마 직접 궁금하더라고요.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그런 거죠. 아니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또 대리인도 할수 가능하죠? 있겠죠. 네네네. 뭐, 사전 예약 열기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뭐, 예약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간에 서버가 한번 터졌거든요. 그 정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느낌이? 하시다가 광클을 하셨을지, 아니면은 비서진에게 좀 빨리 예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지, 그냥 상상만으로도 좀 그만큼 인기가 높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 정도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캐스퍼가 일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가격이 이게 싸지가 않습니다. 1,385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옵션을 하나 둘 넣기 시작하면 거의 2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경차치고는 비싼 가격에 뭐 흥행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가 사실 조금 있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슈 몰이에도 성공을 했고 1차적인 성적도 잘 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요. 이 캐스퍼가 100% 온라인으로만 사전 예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해보니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화면을 세 번만 넘기면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물론 사전 계약금 1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이거는 중간에 취소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뭐 다양한 커뮤니티를 보니까 호기심에 그냥 계약을 한번 해봤다. 해보고 취소를 해봤다. 뭐 이런 글들도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허수가 좀 있다는 거니까 실제 사전 계약 이후에 본계약 또 실제 출고량이 얼마나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MZ세대들은 표현도 과감하네요. 네, 문 대통령께서 광크를 하시는 그래요. 이 순간 왠지 이렇게 옛날 차 안 거 자체가 좀 슬픈 느낌도 있고 조금 네, 약간 좀 소심해가지고요. 자, 뭐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 또한 평소보다 열심히 지금 캐스퍼 자료함 열심히 보고 있던데 젊은 분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삼성 그 폴더폰 나왔을 때 관련 주들이 되게 들썩였었는데 캐스퍼 인기 때문에 현대차 주가 에 대한 어떤 전망 어떻게 될까요? 캐스퍼 인기가 워낙 역대급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 현대차 주가가 부진하고 있잖아요. 뭐 굉장히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무래도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생산 차질이 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카카오뱅크에게 시총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어요. 시총 순위가 10위까지 밀리면서 사실 현대차로서는 체면을 구긴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두드러지면서 연초에는 28만 9천 원으로 이제 30만 원을 노렸던 현대차 주가가 어느새 20만 원 선이 위태로워진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주가 상승의 시동이 꺼져버렸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달 들어서는 좀 다행스럽게도 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최근 탄소 중립과 수소사회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뭐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출시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기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거든요. 근데 여기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캐스퍼가 사전 예약에서 흥행을 하니까 반응이 있긴 있었습니다. 주가가 14거래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날 대비 주가가 1.95% 상승을 하면서 20만 9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반짝 상승에 그친 부분은 아쉽긴 한데요. 오늘 현재는 전일 대비 0.72% 내린 20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현대차 판매량이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미래차 전략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뭐 성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장기화가 연말을 넘어서 내년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현대차의 네. 내부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미래차 전환에 따른 다양한 사업 기회가 현대차에게는 이제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분석하에 하나금융투자가 최근 현대차를 두고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0만 5천 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연구원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송 연구원은 현대차가 미래차 비전 발표를 통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사업화 기회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주가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앞으로 주가는 미래차 시장 확대 또 그런 전략 실행 속도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라고 했으니까요. 투자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